다들 아이도 반가워요.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드린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예전에는 뭐 여러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얼마만에 이렇게 제품 소개하는 건지 저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서 잘 될까 싶기도 하네요. 앞에 있는 거 이제 스티커들 엄청 많이 보이실 텐데, 이번에 이제 다이소에 나온 이제 뭐 이제 스티커들이거든요. 이제 뭐 신상 스티커도 있고 뭐 이미 앞에 나왔던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부분 스티커는 다 보신 거일 거예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이미 이제 이 스티커들은 이미 다 소개된 스티커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감성 조각 스티커는 총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란 색깔 배경, 하나는 초록 색깔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총 15개가 들어있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약간 형광등 때문에 약간 좀 반짝이는 것 같아요. 약간 빛이 약간 반사돼가지고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총 이렇게 15개가 들어있고, 이거, 저 솔직히 이거 구하는데, 진짜 좀, 진짜 못 구할 뻔했거든요, 솔직히. 저 이거 못 구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구하는데 시간 좀 걸리긴 했지만. 이거 한두 군데 갔을 거예요, 이거 구하는데, 제가 이제 다이소 두 군데 가가지고, 겨우 구했던 거거든요,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스티커를 구한 데에서는 없어가지고, 다른 지점 갔다가, 이제 산 건데 고양이 있고 이렇게 이것도 뒤에 보시면은 뭐 여러 이렇게 실물들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근데 뭐 주사위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딱히 뭐 주사위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쓸 스티커. 근데 뭐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하늘 느낌이고. 이건 여름 느낌도 많이 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색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품번은 이제 같은 번호고, 104, 이제 25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데코 스티커 두 개. 이것도 진짜, 뭐 이거는 뭐 구하는데 어렵진 않았다 보니까 뭐 편하게 구했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이소에 대해 뭐 저는 거의 잘안 가는 편인데 이제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이제 뭐 다이소에 뭐 신상 뭐 버섯 십자수라든지 뭐 나와 있나 싶어서 그냥 구경하러 가는 편이다 보니까 뭐 자주 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이 스티커도 이제 종류가 총두 종류 다 있다 보니까 하나씩 구매했는데 총 같은 디자인으로 4장씩 들어있고, 종류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이렇게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 뭐, 이런 이제 블랙 느낌, 검은색 느낌으로 이제 해놓은 것 같고, 블랙 앤 화이트도 있고, 약간 블랙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분홍색, 핑크, 약간 홀로그램도 많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핑크색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뭐, 다쿠테모도 잘 쓰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다꾸를 좀 해가, 하고 있다 보니까, 다꾸 AS만 하고 있거든요. 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없는 스티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툴기도 해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 영상은 이제 지금 영상 공개되는 게 아니어서, 아니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영상이 공개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이 언제쯤 올라가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풍경 스티커. 이거는 총 이제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건 총 4가지 종류가 있던데. 이거는 총 6매에 1,000원이고, 품번은 103-9275번이에요. 아까 그 데코 스티커 품번은, 잠시만요. 1042548이네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배경이 진짜 다양하긴 해요.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또 있는데 보라 색깔? 진짜 보라 색깔 느낌도 괜찮고 이 분홍 색깔 느낌도 너무 예쁘네요. 솔직히 저도 예, 어떤 배경을 쓰든 이거는 총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뭐 하늘색도 있고 베이지 색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 색깔하고 이제 보라 색깔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몇장 썼거든요. 이게 지금 몇장더 쓰긴 썼는데 지금 몇장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이것처럼 이게 품번이 다르네요. 얘는 103 2975인데 얘는 품번이 103 4247이네요. 예, 품번이 다르다 보니까 다들 헷갈려 할 수도 있겠어요. 이 감성 풍경 스티커도 다꾸로 쓰기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스티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떼서 붙이려면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떤 분 영상 보니까 이게 잘안 떼진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스티커 상 이제 한 번에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진짜 이것도 다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진짜 뭐 다이소가 열일한다는 말이 다들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뭐 영상으로 봐서 알고는 있지만 진짜로 다이소가 열일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보통 이런 감성 조각 스티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한 3,000원에 4,000원 줘야 이제 살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1,000원에 샀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제가 솔직히 많이 못 샀는데 이 정도만 지금 산게 있는데 사실 앞에 동생이 사다 준 것도 몇개 있어가지고 네, 동생이 사다 준 스티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푸 스티커. 네. 이건 3개 들었고 1,000원이에요. 푸 캐릭터 스티커인데 곰돌이 푸. 예, 다들 뭐 곰돌이 푸란 만화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품번은 1028939네요. 디즈니 다크 투명 스티커라고. 이것도 너무 예쁘긴 해요. 이거는 동생이 이제 저 다크 갈때 쓰라고 사다 준 거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마스킹 실 스티커라고. 이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솔직히 두 종류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종류가 더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스티커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 동생이 저한테 이제 그 마스킹 테이프도 사줬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거든요. 이것도 마스킹 실 스티커인데 이거는 산게 아니고 동생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예, 동생이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노란 색깔? 이게 붙여져 있던 제가 닦고 왔는데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 재질은 종이, 종이에요, 종이. 재질은 종이에요, 종이. 종인데, 예, 아무래도 뭐 종이다 보니까 마스킹? 뭐 테이프 자체가 뭐 보통 종이도 있고 뭐 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재질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종이 자체가 아닌 것도 있고 이거는 동생이 사다 준 건데 디자인 됐고 이제 스티커인데 이렇게 이건 테이프 유리 테이프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유리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느낌으로 떼지네요. 예, 이거는 유리 테이프 형식처럼 되어 있는 디자인 데코 스티커고요. 이거 말고도 동생이 사다 준 이제 마스킹 테이프 종이 버전 이렇게 두 가지도 있어요. 이거는 동생이 4개 주고 4개 이제 1,000원 주고 산 건데 자기 이제 4개 중에 동생이 이제 2개 가지고 저 2개 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 이거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게 떼지는 게 진짜 너무 감이 이렇게 엄청 엄청 예쁘더라고요. 꽃 모양이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도 꽃인데 진짜 꽃이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해서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써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써봤는데 또 이렇게 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4개 되는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동생이 뭐 2개 가지고 저 2개 주다 보니까 2개만 했다. 마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저도 이런 센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제품 소개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다들 이번 주도 잘 이제 보내시고 뭐 버티시면 되겠죠. 힘들면은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들 빠이.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이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앞에 스티커 영상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소개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 거 마저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바로 지금 영상 앞에 보이는 플라워 데코 스티커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핑크 느낌의 버전이고, 하나는 이제 보라색 느낌의 분홍색과 이제 보라색 느낌, 퍼플 느낌의 이제 데코 스티커인데, 이것도 가격은 이제 5장 들어있고 총 1,000원입니다. 한 장에 200원 정도 꾸며주는데 예, 엄청 예쁘더라고요. 품번은 1022563인가요? 예, 이제 품번은 두개다 같네요. 예, 1022563? 예, 어쨌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다꾸댐으로 예전에 한번 썼었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다꾸댐 한번 써봤었어요. 이거는 써봤는데 진짜 예뻐서 제가 이렇게 이런 느낌의 다꾸댐 스티커예요. 약간 반투명 재질? 네, 반투명 느낌의 그런 느낌이야. 이것도 너무 제가 최근에 다꾸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꾸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 이것도. 색깔이 이거는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플라워 데코 스티커 분홍색, 이거는 보라색, 이제 노란 색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란색은 아직 구하지 못한 게 아니고 구입 안 했는데 노란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노란색도 사게 되면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너무 이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다음에 만나요. 빠이두. 안녕.